샵 507호입니다. 맛있는 얼갈이 배추 된장국 시작합니다. 얼갈이 배추 한 단 데치기 전에 먼저 다듬습니다. 작은 칼을 이용해서 뿌리 쪽을 잘라냅니다. 잎 끝의 시들시들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합니다. 냄비나 웍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불을 켭니다. 물이 팔팔 끓으면 굵은 소금 한 큰술 넣고 손질한 얼갈이 배추를 넣어서 데칩니다. 골고루 뒤적거린 후 50초 데칩니다. 1분 이내에 건져내요. 찬물에 재빠르게 씻어냅니다. 흙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궈줍니다. 흙이 제법 있어서 4, 5회 씻은 것 같습니다. 물기 빠지게 바구니에 받쳐둡니다. 5L 냄비에 물을 반 이상 붓고 소고기 국거리용 300g, 설탕 반 큰술 넣습니다. 불을 켜고 고기를 푹 익혀줍니다. 끓으면 중약불을 유지해요. 데친 얼갈이 배추 국그릇에 한가득. 한 단에서 조금 모자라는 양인데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대파 두 뿌리 어슷어슷 썰고 청양고추도 좋아하는 만큼 송송 썰어줍니다. 썰어놓은 재료에 고춧가루 한 큰술, 까나리 액젓 두 큰술, 국간장 한 큰술, 마트용 된장 두 큰술, 간 마늘과 맛술을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. 사골 육수 한 팩 준비합니다. 끓고 있는 냄비 30분 후 사골 육수 붓고 끓이다가 양념에 버무린 재료 넣어줍니다. 간마늘 추가로 넣었는데 취향껏 가감해요. 고기를 미리 익혔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끓입니다. 마지막 간은 천일염으로 합니다. 대파와 청양고추는 좋아하는 만큼 넣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맛있겠지요? 맛있는 밥 드시고 건강하세요.